자, 당연히 우리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 보니까, so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George Miles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제가 가장 싫어하는데 이 문제 유형은 코렉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를 열받게 합니다. 왜? 이건 정말 어떤 뭐랄까 트릭이라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나 대문자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보고 이렇게 캐치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복이랑 이렇게 매치시켜갖고 이렇게 빨리빨리 답을 할 만한 그런 근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읽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크로스아웃 해야 되는데, 기억하시는지, 일단은 반으로 나눠서 A, B 읽고, 그 다음에 확인해가고. 요렇게라도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읽는 시간을 줄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보죠. 일단 조지 마일스는 이제 이게 지금 뭐 사람인 것 같은데 A 보니까 The storyline of his fame was told through dancing. 자, 이 사람이 여기까지 봤을 때 감독인갑다. 감독인데 춤을 통해서 스토리라인이 전개가 되는구나. 뭔 소리냐? 초이스에서 키워드를 하나씩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의 단기 기억을 활용해서. B번에 그의 최초의 영화는 Took After. 자, 일단은 이 take after라는 거 자체가 이게 뭐죠? 이게 흉내내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최초의 작품은 흉내냈어요. Other science fiction movies. 다른 공상과학 영화를. 자, 이러면 얘는 공상과학 영화가 나오겠죠. 오케이? 일단 두 개만 챙기고 처음부터 가야 돼요. 자, 보니까 자, French Turn of the Century. 일단은 이거 지금 이거 단어죠. Turn of the century. century가 세기라는 건 알겠는데 turn 자체는 뭐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기 전환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세기를 이렇게 바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세기 전환적인 그런 감독인 이 조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조지 밀리스 이렇게 해야 되나? 멜리스? 이 사람이 is best known for. 일단은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뭘로? 그의 전설적인 영화인, 르 보이즈. 요걸로 유명합니다. 르 보이즈 댄스 라 룬.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뭐야? 영화 제목인가 봐요. 일단 어떤 힌트도 있지 않았죠? 첫 번째 문장. 그냥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냥. 자, the movie was inspired by the work of science fiction authors, Jules Verne and H.G. Wells. 아,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 얘는 사이언스 픽션 무비고, 이거는 The Work of Science Fiction이니까, 뭐다 이게, 워크가. 이건 작품이에요. 뭐, 소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헷갈리게 우리 맞는 거니까, 어디? 얘는 지금 제껴지는 거예요, B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부분에서 B가 지금 제껴지는 겁니다. 영화를 참고한 게 아니라 그 공상과학 소설을 참고했다. And it's regarded as 일단은 뭐 뭐뭐로 간주된다. 뭐로? 세계 최초의 사이언스 픽션 무비로 지금 간주가 됩니다. In the film 영화에서 A Trip to the Moon 달로 가는 이러한 여행이 is enchantingly acted out by dancers. 잡혔네요. 댄싱으로. 이 부분이 어디? A 부분이죠? 답. 선생님, A가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까지 읽고서 답이 안 나오면은 CD 읽고 나머지 읽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줄여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저도 이걸 고민했는데 네. 댄서라고는 거기는 이걸 댄싱 댄서가 댄싱이죠. 예, 무용수잖아요. 무용수니까 이제 이게 춤을 통해서 이 스토리라인이 전개가 된 거죠. 되셨나요? 다른 거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의심스럽다. 그냥 초이스 갑시다 계속. 10번에. The his fame work inspired by the writing of Jules Verne.
그의 영화는 팀워크는 inspired 영감을 주었다. 줄 베르네 작품에 뭐야 이건? 인과관계 혼돈이죠. 그죠? 아니죠. D. The construction of the spacecraft. 우주선에 대한 건설이 was left out of the film. 영화의 바깥으로 지금 영화 바깥 그 영화에서 left out of.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거 exclude예요. 제외되다요. 제외되었다. 라고 되는데 그 스페이스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나와 있죠. From the construction of giant spacecraft. 이게 D잖아요.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이렇게 봐도 다 봐도 답은 A네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제 소위 필터링 한다고 하는데 속옷법 하나하나 다 매치시켜갖고 정답 아닌 거 솎아내려고 하면은 역시 점수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한 번에 내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한 거 그냥 그 마킹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안 봤는데 괜찮을까? 일단은 끝까지 다 푸는 게 목표.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간 부족 때문에 그냥 뒤를 전체를 다못 풀어요. 탭스 그 시험의 특성상. 되셨죠? 오케이.